안녕하세요. 바오스미입니다.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. 다할리아 9분을 며칠째 이렇게 캐고 보관하고 그랬는데 얼동 준비로다가 오늘도 다할리아 9분을 얼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다할리아 이렇게 캔 거를요, 이렇게 캔 거를 보관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붕구 작업을 바로도 해요. 몇 개는 요게 이제 바로 붕구 작업이 끝난 거고요. 이렇게 보관할 때 편하라고 다할리아를 붕구 작업을 이렇게 끝나고, 붕구 작업이란 이게 이제 다할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. 요 위에서 눈싹이 있는데 요걸 바로 그냥 심을 때 분가 안 하고, 저는 보관할 때 이렇게 띌 수 있는 거는 띄어 가지고 보관을 한답니다. 그리고 띄기 불편한 거는 이렇게 통째로 신문지에 싸 가지고, 이렇게 신문지에 싸 가지고 스티로폼이나 아니면은 이 콘티 박스에다가 넣고서는 이렇게 여기를 싼 거예요. 이렇게 싸 가지고 쭉 차곡차곡 해 가지고 보일러실에다가 보관을 합니다. 지금이 이제 11월 달이니까 12월, 1월, 2월, 3월. 보통 한 4, 5개월을 보관해야지 돼가지고, 벌써 이렇게 봄 되기 전에 눈이 금방 나오더라고요. 다할리아가. 그래서 이거 다할리아 9분 캐가지고 보관하는 걸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관하면 이게 잘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. 시골 일이라는 것은 자꾸만 해보면 해볼수록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렇게 신문지에 싸가지고 요번엔 이제 노랑 다할리아 꽃인데 어떤 게 노란색이고 그런 거를 몰라요, 잘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요. 노란, 주황색, 다할리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. 그래갖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보관을 하고,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심을 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관을 한답니다. 이쪽에도 이제 다 끝나고, 얼동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. 이쪽에 다 화분 다 안으로 들여놓고 얼동 준비는 다 거의 다 끝나가고, 얼음이 깡깡 얼었어요. 그래서 완전 초겨울입니다. 붕구 작업하면서 또 다할리아 이렇게 보관하면서 영상 찍었습니다. 이상 끝.